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섹시해지는 시간 새롭게 진행을 맡은 키움증권의 뉴페이스 캐스터 세가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자기소개 통해서 한번 만나 뵀었죠? 어제 뵌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나요? 네, 나왔다. 드롭님이 나왔다. 기다렸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은 또 키움증권 채널T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이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옌 누구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요. 저는 신입캐스터 최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닉네임은 어느 집 딸내미입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내미고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최가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뇌섹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일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더욱더 재미난 주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 뵈러 왔어요. 네, 오늘 주제 어떤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시나요? 네, 이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채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오늘 주제 힌트를 드릴게요. 첫자는 당연히 현세시겠죠? 반차단데요. 여러분, 좀 상상이 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는 술자리와 관련된 건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신입이다 보니까 어제 방송이 끝나고 회식 겸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했는데요. 선배님들이 그렇게 건배사를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회식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센스 있는 건배사를 못한 게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고 저도 좀 몇 개를 준비해왔는데요. 여러분들은 너무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캐스터인데요. 네, 구여셔라. 네, 발랄하네요. 발음도 딱 부러지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인사는 웨이브예요. 웨이브는 이렇게 한번 하나요? 네, 오늘 어쨌든 제가 건배사를 준비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제게 좀 센스 있는 건배사 있으면 댓글로 많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제가 준비한 건배사는 총 5개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여러분, Nobody, Nobody but you. Nobody로 유명한 원더걸스 걸그룹을 이용한 건배사인데요. 원더걸스 건배사 한번 보여주세요. 네, 원더걸스. 원하는 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적당히 걸맞게 스스로 즐기자라는 건배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건배사 많이 배우시고 또 술자리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원더걸스의 라이벌 걸그룹인 다음 건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바로 소녀시대입니다. 네, 소녀시대는요. 네, 소녀시대와 관련한 건배사는요. 소중한 여러분들 시대의 대세는 소통입니다. 여기 이제 소통에 들어가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서 좀 센스있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이름을 넣는다든지 해서 소중한 여러분들 시대의 대세는 키움증권입니다. 라고 하셔서 뭔가 술자리에서 조금 센스있는 그런 직원의 모습을, 이미지를 어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건배사 한번 만나볼게요. 네, 세 번째 건배사는요, 바로 마돈나입니다. 마돈나인데요. 네, 마돈나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건배사예요. 마지막에 마시고, 돈 내고, 나갑시다. 네. 여러분, 결제는 아무리 취하셔도 꼭 하고 가셔야 되죠. 결제 안 하시면 술자리에서 잘 쌓은 이미지 한 번에 추락하는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결제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건배사 한번 만나볼게요. 네, 네 번째 건배사는요, 바로 얼마 전에 방한하신 분이죠.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배사는 오늘
바라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네, 이렇게 정말 오바마 대통령이 평소 언행답게 평화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건배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아, 나 노래도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래퍼 포지션이긴 한데요. 노래도 완전히 음치 정도는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번. 네, 노래 목소리 좋아. 경숙님 반갑고요. 네, 오늘 바라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웨이브 해보세요. 네, 웨이브는 제가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건배사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남자 배우예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히 대세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박보검 씨를 이용한 건배사입니다. 네, 박보검 건배사는요. 네, 박보검 건배사. 네, 박수를 보냅니다. 겁나게 열심히 일한 당신께. 네, 라는 건배사입니다. 이거는 뭐 연말 회식 자리 같은 경우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뭐 올 한 해 겁나게 수고한 당신께 라고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바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건배사 다섯 가지 알아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빡세게 대세 남은 김PD 아닌가요? 누가 이렇게 이쁜 거예요? 저는 바로 캐스터 최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인사드리네요. 네, 미소가 이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토끼 이빨이어서 컴플렉스긴 한데요.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술을 잘하나 보네. 술을 잘하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술자리의 즐거운 분위기는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네, 또 이렇게, 네, 토끼 이빨이 미인이 많대요. 그런가요? 제가 이 이빨 잘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마지막으로 보너스를 하나 준비했어요. 주영주영님께서 그럼 최가혜 건배사는 없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를 계기로 삼아서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최나돌로 한번 건배사를 만들어봤는데요. 네, 최가혜 나 아직 덜 취했어요. 네, 라는 건배사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저 이거 회식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건배사 더 많이 개발해서 앞으로 여러분께 또 재밌는 게 있으면은 넷책시를 통해서 많이 많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거북이 왕자님이 애기랑 안 놀아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같은 시간에 오후 1시 50분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겠고요. 여러분, 오늘 건배사 알아봤는데 역시 재밌는 술자리는 좋지만 너무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요. 적당한 음주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요, 내일도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